없어? 알겠습니다. 종이가 지금 너무 없어서 골치가 아프네. 풍선 취재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4 페이지 넘버 56 56쪽입니다. 자, 먼저 포커스 25부터 30까지 되어 있는 거 보고요. 현재 완료를 조금 더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과거 완료 조금 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뭐 생소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포커스 25에 있는 내용,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든지 그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형 이 정도가 조금 뭐 새롭지도 않고 뭐 조금 알고 있어야 될 마지막 부분, 시제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뭐 이미 알고 있는 거뭐 현재 완료 시제, 뭐 have나 has 플러스 pp 이 얘기 할 거고요. 뭐 쓰임과 형태. 쓰임은 어떤 얘기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생긴 얘기 하고 싶을 때 쓴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네. 여기다 뭐라고 쓸것 같아요? 밑에다가. 자, 여기에 대한 얘기합니다. 여기 밑에다 뭐라고 쓸까요? 현재라고 쓰겠죠. 여기는 뭐라고 쓰겠어요? 과거라고 쓰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그래서 현재 완료의 쓰임은 어떤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 예를 들어서 뭐 it 같은 동사가 있다. 이걸 사용해서 I를 붙여서 이거를 이 형태를 쓰고 싶다면 I is 하면 그냥 단순 현재 시제, I am eating 이렇게 하면 진행형 시제, 뭐 1학년 때 배웠던 시제들, I ate 이러면 과거 시제인데 여기서는 I have eaten 이렇게 쓰이면 이런 느낌의 표현을 할때 쓰는 거다. 그래서 it이라는 행동으로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한다는 얘기를 할 때도 쓸 수도 있고, 또는 먹어본 적이 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계속 한다라는 것도 어떤 느낌이냐, 지금 이 그림의 느낌이고, 먹어본 적 있다도 이 그림의 느낌이고, 먹어버렸다 또이 그림의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완료의 느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쓴 것이,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는 뭐 완료형 계속 결과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해야 될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지 않는다. 않는다. When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현재 완료 시제는 어울리지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보세요. When에 대한 대답 중에 아무거나 하나. 당연히 여기에 찍히는 거 말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찍히는 것도 말고요. 뭐가 있습니까? Yesterday 같은 게 있다 치자. 됐습니까? 그럼 yesterday, 2 days ago, when I was 9, in 2010 이런 것들이 when에 대한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0년에 in 2010. 됐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10살이었을 때 when I was 10. 그다음에 뭐 3일 전에, 3 days ago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이건 전부 다 방금 얘기했던 yesterday라든지 3 days ago 같은 것들은 전부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됐습니까? cook이라고 얘기했죠, cook.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과는 함께 못 쓰이고, 그렇다면 시간적인 표현과 현재 완료 시제는 전혀 못 쓰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느낌일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는가요?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주로 쓰이죠. 뭐 형태로서는 10년 동안, for 10 years. 그다음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I met you. 맞습니까? 그다음에 뭐 2010년부터 지금까지, since 2010. 이런 것들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어쨌든 10, for 10 years라든지 since I was 10이라든지 since 2010이라든지 전부 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다. 이런 느낌의 표현이다. since I was 10, 내가 10살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경험적 용법일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던가요?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이런 표현.
이 외에도 ever라든지 never 이런 표현과 함께 쓰이기도 하죠. 도대체 왜 경험적 용법일 때왜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함께 쓰이냐? how many times의 뜻이 뭐기 때문에 몇 번이나 뭐뭐 해봤니? 라고 경험 물어볼 때 쓰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과적 용법은 이제 이거 여기 이제 포커스 26에서 결과적 용법할 때 선생님이 뭐라는 얘기를 계속할 거다. so 블라블라 할 건데 그렇죠? 근데 so 블라블라 하는데 여기에는 무슨 시제 얘기할 거다. 현재 시제로 뭔 얘기를 하겠단 말이죠. 예, 과거에 어떤 일이 난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 현재 어떤 상태라는 거.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과적 용법 설명할 때 이제 제일 많이 드는 예가 뭐냐면 I lost my money 하고 I have lost my money는 전달하는 사람의 표정도 다를 거고. 그렇습니까? 그다음 내용도 다르다. 오케이. 그래서 이 A하고 B 중에서 어떻게 말한 친구한테 돈 찾았냐고 물으면 안 된다. Hey, I have lost my money 하면 나는 그 돈을 언제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그 과거의 행동이 언제 영향을 끼친다? 현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I have lost my money라고 한 친구는 내가 과거에 돈을 잃어버려서 그 결과 현재 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라 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결과적 용법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완료는 벌써? 벌써, 방금, 아직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벌써, yet, 아직 아니다, not yet. 방금, just, 이미. 이런 부사들과 주로 많이 쓰이죠. 완료적인 용법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 진행형. 우리 여기 이제 포커스 28 들어가기 전에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케이. 그리고 뭔 얘기할 때 쓰는 걸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플레이 했으며 지금 이 순간도 플레이 하는 중이다. 그리고 주로 얘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되어야만 한다?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될 거다. 왜냐하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며. 현재 완료 진행형을 그림으로 느낌을 표현해보면 기준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행동을 언제 시작해서 과거에 시작해서 그동안 현재까지 쭉 했으며 지금 말하는 순간도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 자, 그래서 그들이 2시간 동안 뭐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서 2시간 동안이라는 거 가능하죠. 얼마나 오랫동안? 2시간 동안. 그들이 2시간 동안 축구를 했다라는 얘기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다? day. 해브 빈 플레잉 사커 for 2 hours 이렇게 표현하면 그들은 2시간 동안 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여기에 동사 부분에 전체적으로 밑줄 그으면 Have been playing이 동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를 만족시키고 있고 have plus PP를 만족시키고 been playing 부분은 뭐를 만족시키고 있다? 몇 학년 때 배웠던 거? 중1 1학기 때 배웠던 진행형 시제 그 다음에 have PP 몇 학년 때 배웠던 거? 중2 때 배웠던 거 그래서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다? have been doing 또는 has been doing의 형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무슨 시제라고 한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완료는 여기 이제 이미 많이 했었어. 됐습니까? 형태부터 얘기하면 과거 완료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 had 플러스 pp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 용법을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head 플러스 PP로 사용된 과거 완료를 이 그림으로 해보면 기준인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림이 아까 전에는
뭔가 과거에 발생해서 현재까지 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것이 경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완료적일 수도 있고, 계속적일 수도 있고, 결과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과거 완료 형태는 얘가 그대로 이 친구를 그대로 똑 떼가지고 어디로 살짝 옮겨놨다? 왼쪽으로 조금 더 옮겨놨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두개더 찍어야 되고. 이거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그렇다면 현재랑 가까운 이 지점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거고, 과거라고 지칭할 거고, 여기를 보고 뭐라고 지칭한다? 대과거라고 지칭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과거에, 과거보다 더 과거에 뭔 일이 발생해서 그게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계속됐다면 과거 완료의 계속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용법을 따질 수도 있다. 그런데 과거 완료랑 현재 완료랑 딱 다른 점 하나는, 내가 아까 전에 현재 완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 왜냐에 대한 대답이랑 못 쓴다 했어. 그런데 이 과거 완료는 뭐랑 같이 쓸 수도 있다? 왜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0 years ago 이런 표현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유일하게, 둘다 완료 시제인데 과거 완료는 왜에 대한 대답과 쓸수 있어. 현재 완료는 못 쓰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과거 완료 진행형 또 한대요. 그럼 과거 완료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겠어? had, been, doing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had been doing으로 표현하면 과거보다 더 과거에 무슨 일이 시작돼서 그게 쭉 하다가 대과거에, 아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었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없는 뭐를 하나 마무리로 얘기할 거냐 하면요, 완료 시제 수동태라는 얘기도 살짝 해야 되겠죠. 완료 시제 수동태라는 것도 있을 건데, 걔는 어떻게 생겼을까? 네, 완료 시제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을지 여러분들 미리 한번, 형태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속도는 엄청 빠를 거예요. 시제란 어느 부분으로 표현한다? 동사 부분으로 표현한다. 단순하게 단어 하나가 그러니까 동사 구성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어떤 덩어리 지어서 동사 부분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는 어떤 일에 대한 시간의 순서와 관계를 동사의 형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 시제 몇 개? 3개.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시간의 화살표 위에 표시하면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여기 얘기하면 뭐 am, is, are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do나 does가 들어있거나, 또는 뭐 can 같은 거 이런 것들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 하면은 뭐 얘기하면 되겠다. was나 were 또는 동사 안에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 하면 두 가지 표현,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면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또는 will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다.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배웠고, 이렇게 생긴 거 배웠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건 배우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표현할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 하면 얘는 요 과거 진행이겠지, 얘는 현재 진행이고, 얘는 미래 진행이겠지. 미래 진행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쓸 거고요. 미래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겠다? Will be doing이겠죠. 이렇게 생긴 걸 보고 미래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will be doing을 보고 미래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뭐 단순 현재 하면 do not does 들어있거나, 또는 am, is, are 사용되는 게 단순 현재고, 그 다음에 얘는 did가 들어있거나 was, were가 사용된 거고 과거를 하죠. 여기까지 뭐 will be doing은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까지가 몇 학년 과정이다? 중1 과정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 중1 때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중2부터 어떻게 생기는 했다? 중2 때 했는 건 시제는 하나밖에 없어. 이거밖에. 추가로 배운 건. 중2 때 추가로 배운 건이 시제였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중3 때 배우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 배우는 거죠.
하고 헤드 피핑. 그러니까 이게 중1 때 이거 다 배웠고 중2 때 배웠고 중3 때 배웠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그총 12가지 시제가 있대요. 지금 이제 6개 얘기했어. 6개 얘기했는데 여기에 추가하면 이제 현재 완료가 있는 거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 있는 거고. 현재 완료가 있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 있는 거고. 여기 두 개 더 붙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있는 거고 과거 완료가 있고 과거 완료 진행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합쳐봤자 10개인데요. 모두 있냐면 미래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 진행형도 있거든. 됐습니까? 그럼 미래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는 어떤 느낌이냐? 이번에는 과거를 빼고 미가 있고 이렇게 생긴 걸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두 개를 더하면 총 12개 시제가 되겠죠. 미래 완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미래 완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생겼겠죠. 또는 be going to have a PP 이렇게 하면 미래 완료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그럼 미래 완료 진행형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ill have been doing. 아따 길다. 하나 둘셋넷네 단어가 동사를 구성하게 되면 이걸 보고는 미래 완료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 미래 완료 뭐잘쓸 일은 없어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총 12가지 시제가 있다라는 거. 단순 기본 시제,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중일 때,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중일 때 했고, 이것도 사실 중일 때 현재 완료 진행형 어떻게 생겼다고? have been doing. 오케이. 뭐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플러스 pp라고 쓰면 되고, 과거 완료는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진행은 had been doing. 미래 완료는 뭐 will have pp. 또는 be going to have pp. 미래 완료 진행이 아까 얘기했지 will have been doing. 어우 징그럽게 생겼다. I will have been 뭐 I will have been 뭐 I will have been eating. 나는 먹고 있는 중일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완료 시제는 뭐 어떤 느낌이다? 완료 시제를 제일 간단하게 얘기해라 하면 일단 우리말에 없는 시제고 시간에 어떤 표현이냐 시간에 정월이적 표현이다. 그래서 완료 시제는 과거에 발생한 일이 특정 시점 중에서 뭐까지 영향을 끼치며 현재까지 영향 그 특정 시점이 과거에서 현재라면 현재 완료라고 하고 대과거에서 그 특정 시점이 현재가 아닌 뭐라면 과거라면 과거 완료라고 얘기한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란 말이 되게 애매한 설명이야. 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완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경험적일 수도 있고, 계속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별로 고민하지 마세요. 괜히 머리만 아픕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는 과거의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재 완료와 대과거의 과거의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거 완료가 있고 완료명은 계속된 거야. I have studied English for 6 years. For 6 years. 6가지 질문 중에 how long이니까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되겠죠. 난 6년 동안 계속 영어를 공부해왔다. 근데 지금처럼 영어 수업 시간에 이 말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영어 수업 시간에 이 문장을 얘기하다 그러면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6 years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이 부분을 I have studied가 아니고 만약에 I have been studying 이렇게 생기게 표현했다 그러면 나는 6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으며 지금 이 문장을 쓰는 또는 이 말을 하는 순간도 영어로 공부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제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고요?
현재 이 부분 보고 현재 완료라 말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보고 진행형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런 거 보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고 느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며 지금 순간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과거가 사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생긴 게두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긴 게두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대과거를 사용하는 경우 왜 하느냐? 이렇게 생긴 게두번 나온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뭐라고 불리는 녀석? 접속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존재해야지 누가 다를 두번쓸수 있겠죠? 그런데 해석해 보니까 분명히 한 동작이 과거인데 다른 한 동작이 또 나오는데 그 동작이 분명히 이 과거보다 더 과거의 한 동작이라야지 말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head plus pp를 쓴다.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가고 없었다. 그러면 내가 돌아왔다가 보이고 그녀가 갔다가 보이죠. 누가 다두개 나오죠. 그러면 그녀가 가고 나서 내가 돌아온 거야. 내가 돌아오고 나서 그녀가 간 거야. 그렇죠. 이게 이렇게 대과거 표현이라고 써두면 좋겠죠. 실수 안 하려면. 그래서 나랑 그녀는 만났다, 못 만났다는 얘기하고 있다? 못 만났다는 얘기를 하려면 그녀가 가고 나서 내가 돌아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she had already left라고 돼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she had already gone 했네요. She had already left when I returned home. 여기에 뭐 들어있냐면 did가 들어있으니까 내가 돌아오는 행동을 무슨 시제로 표현해놨다? 과거 시제로 해놨는데 내가 그녀랑 못 만나려면 그녀가 떠나는 행동을 언제 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head plus pp. 그리고 선생님이 과거 완료는 원래 완료 시제는 뭐에 대한 대답이랑 못 쓰는 게 원칙이지만 when에 대한 대답과 못 쓰는 게 원칙이지만 head plus pp 대과거는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 맞죠? 얘는 쓸수 있단 말이야. 원래는 안 되는데. 이 when I returned hom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had she gone? 이라고 물었겠죠. when had she gone? 그냥 언제 가버렸니? when I returned home 했을 때. 그래서 원래는 완료 시제는 when에 대한 대답과 못 쓰지만 head plus pp인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랑은 달리 얘는 when에 대한 대답과 못 씁니다. 시험 문제로 중학교 때 많이 풀어봤었고요. 다음 문장 중 어색한 걸 골라라 할때 분명히 3 days ago I have lost my 뭐 I have lost my wallet 3 days ago 이러면 애들이 그렇게 많이 틀리더라.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I have lost it 3 Days ago가 왜 틀렸는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어. 해석해보면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어. 3일 전에. 도대체 어디가 틀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뭐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왜 틀렸지? 뭐를 모르고 있다.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으로 했는데 얘는 덩어리인데 얘는 쿡이야. 서로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안 된다라고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완료 진행형 시제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냐? 무엇이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며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동작을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고 과거 완료 진행형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했으며 과거의 순간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물론 완료 진행형 시제가 뭔지도 중요하지만 진행형으로 표현이 애초에 가능한 동사와 불가능한 동사도 한 번도 우리가 구분하는 연습이 또 한번 해줘야 되겠죠. 까먹을 때 됐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진행형 시제는 완료 시제의 진행형으로 더한 것으로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에 이렇게 생긴 걸 더했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 진행형과 과거 완료 진행형이 있다. Okay, I have been waiting for him for an hour. 그래서 얘는 어떤 문장을 합친 거다라고 누가 혹시 I have been waiting for him for an hour 라는 문장은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을 합친 거냐면 I 뭐두 문장을 합쳤다고 볼 수도 있고요. 세 문장을 합쳤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세 문장을 합쳤다고 치면 I started to wait for him 한 다음에 뭐 쓸까? 자, I have been waiting for him for an hour. 뜻은 나는 그를 한 시간 동안 기다렸으며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세 문장 합쳐서 치면 첫 번째 문장은 뭐겠다? I started waiting for him an hour ago. 더하기. 지금 뭐 했냐 하면요. 지금 뭘 그려봤냐 하면요. 왜안 나와? 한번 껐다 켜줘야지 되는 건가, 이거? 다시 껐다 켜줄게. 나와라. 해텐. 자, 지금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냐 하면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얘기한 거, 이거는 뭐 했고요? 이거 한 거, 이거. 색깔을 다르게 할까? I started to wait for him an hour ago는 뭐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긴 거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거 표현할 차례죠. 이번 문장은. 그렇죠? 그러면 이번 문장 표현으로 해보면 뭐가 되겠다? I have, 그렇죠, waited for him 해놓고 for an hou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들어올 문장은 뭐겠다? 그렇죠. I am waiting for him now. 이세 문장을 합친 거야. I have been waiting for him for an hour. 라는 뜻은 I started. 이건 무슨 시제 표현이야? 그렇죠. 어이구, 현재 시제입니다. 이 뒤로 하는 놈 없겠지. 됐습니까? 나는 그를 한 시간 전에 기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완료형 계속 따질 수 있는 계속적 용법이죠.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보인다? How long? 보이고, 여기는 뭐가 보인다? When이 보이죠. 한 시간 전에 기다리기 시작했고, 계속 기다렸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번에는 When에 대한 대답 중에 뭐가 보인다? Now가 보이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세 개를 합친 게 I have been waiting for him.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동사는 총몇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총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렇게 겹쳐서 보면 hav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니까 얘는 while 현재 완료라고 할수 있고 요렇게 보면 be 플러스 ing니까 진행형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합쳐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완료 진행형의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I had been doing my homework when she arrived. 그래서 나는 그녀가 도착,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도 누가다 하나 보이고요. 여기도 누가다 하나 보이는데 그녀가 도착하는 행동을 화살표 위에다 그리라 그러면 여기에 도착이죠. 그 다음에 그럼 I had been doing my homework는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화살표로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도착하는 시점보다 더 과거에 숙제를 하기 시작해서 쭉 했으며 그녀가 도착하는 순간에 숙제를 하는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아따 기네. 됐습니까? 그래서 대과거에 숙제 시작해서 쭉 했으며 과거의 순간까지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의 숙제를 그녀가 도착했을 때라는 의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과거 완료 진행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포커스 25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형태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have 플러스 pp 또는 has 플러스 pp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쓰임새는 어떤 동작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과거에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현재까지 영향을 끼친다. 어떤 방식? 네 가지 방식.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 또 하고 있어. 과거의 시제 이런 동작이나 형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방법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런 말은 여러분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형태 have 플러스 또는 has 플러스 pp 형태고. I have lost my purse. 한 다음에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니까? 오케이, 결과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 거다. So. 이 뒤에 붙인 말은 so. I don't have it now. 라고 말할 수 있다. 오케이. 내 지갑을 잃어버린 행동을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하나로 끼쳐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난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현재 완료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완료적이냐? 뭐, 잃어버린 행동을 완료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이런 건 아닐 거고. 경험, 나 잃어버려 본적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잃어버려 봐. 계속 잃어버리고 있어야 돼. 계속 잃어버린다의 느낌도 이상하고. 그래서 제일 어울리는 건 뭐다? 결과적이다. 그래서 So, I don't have my purse now. 지금 안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형태 뭐 haven't, hasn't, pp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묻고 싶으면 Have you ever been to China? 뭐 이런 것도. Have나 has가 주어 앞으로 나가면 되겠다. 뭐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내 지갑 안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은?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너의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 결과 현재 안 갖고 있니? 라는 질문은? Have you lost your purse? 됐습니까? 뭐, 친구들 중에 보면, 뭐, 아, 맞다. 아, 지갑 놔두고 왔네. 꼭, 이제, 오뎅 사 먹으러 가면. 아, 나 지갑 놔두고 왔어. 네가 좀 사줘. 그렇죠. 갚으라 그러기도 뭐하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애들 있습니까, 혹시? 모르겠다. 다행이네. 나 같은 친구는 없는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얘기 합니다. when에 대한 대답과 못 쓴다고요. 그래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해놓고 어떤 느낌이다? 덩어리다, 쿡이다. 쿡. 그래서 3 days ago, 뭐 3 months ago, 그다음에 just now, 지금 막 됐습니까?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에 last Christmas, last night 이런 것들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이제 의문사 when고 같이 못 쓰고요. 그다음에 또 접속사 when하고도 못 씁니다. 접속사 when 같은 것도 못 쓰고요. When I was 10 이런 거, 의문사 when뿐만 아니라 접속사 when 하고도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뭐몇 년도에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2010년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합니까? In 2010 이런 것들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함께 쓸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When did you arrive at the hotel? 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도착한 시점이 굳이 궁금하면 When did you arrive at the hotel 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When did you arrive at the hotel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과거 시제는 과거에 시작되어 과거에 종료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뿐 과거 시제 속에 무슨 시제에 대한 정보가 없다. 현재 시제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 있다고요. 됐습니까? 하지만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대한 정보와 동시에 현재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데 담고 있는 방법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한 가지다. 오케이. 그래서 I lost my purse라고 말한 친구한테는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Did you find it?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 그냥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을 뿐, 현재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I lost my purse라는 이 단순 과거 시제 표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I have lost my purse라고 말하는 친구한테, Did you find it?
이라고 물어보면 멱살 잡겠죠. 내가 분명히 현재 완료로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오케이 이치원의 뜻이 뭐였더라? 서로서로죠. 근데 이치원은 몇명 사이에 서로서로라 했더라? 둘 사이에 서로서로라 했죠. 오케이,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겠다? 그렇죠. 셋 이상 사이에 서로 뭐 서로라 해도 되고 뭐 서로서로라 해도 되고 이거는 뭐냐? 뭐 많이는 못 만나봤는데요. 뭐이 기회에 한번 만나볼 만하겠고요. 아이작 이 보이고 있고요. 아이작 나탈리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작년에 바르셀로나에 가지 않았어. 그냥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여기 뭐 애니가 보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너는 그 예술 전시회에 들어본 적 있니? 익스비션 보이고요. 뭐 익스비션 바꿔 쓸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좀더 쉬운 단어 S로 시작하는 단어 아시죠? 나는 스마트폰 하나 사가지고 지금도 갖고 있고. 그녀는 부산에서 돌아왔, 아, 부산에서 살았다. 지금도 산다. 자, 그래서 이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랑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완료하면 일단 제일 먼저 우리 부사 먼저 챙겨봅시다. 어찌시. 완료적 용법과 많이 잘 어울리는 부사는 뭐뭐가 있었더라? 완료적인 느낌과 어울리는. 예, 그렇죠. Already가 있죠. 그렇죠. Already가 들어있을 때 완료적인 용법은 어떤 느낌을 전달한다? Earlier than expected의 느낌이죠. Earlier than expected가 무슨 뜻일까요? Earlier than expected. 기대보다 더 일찍. 이니까 뜻이 무슨 뜻이다? 이미 벌써 완료했다라는 뜻이죠. Already가 들어있을 때의 완료적 용법은 earlier than expected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그렇죠. I have just arrived her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I have just arrived here. 그러면 just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다? Short time before의 느낌이죠. 나는 short time ago라고 한적 없어. 됐습니까? Short time before. Just가 들어가면 방금 막이란 뜻이기 때문에 short time before. 짧은 시간 이전에 방금 뭐뭐 했다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또 뭐가 있나요? 이제 두개 남았죠? 단어는 하나인데 두개 남았죠? 그래! 뭐 이렇게 오래 걸려? Yet 있죠. 됐습니까? 벌써 완료했니? 라고 묻는 거죠. Yet? 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떤 소리로서 기억하는 거 중요하게 얘기하는데요. Yet? 벌써? 이런 느낌이라 했죠. 어? 얘도 벌써 아니야? 얘도? 얘도 벌써. 얘도 벌써잖아. 그치? 얘도 벌써고, 얘도 벌써인데, 얘는 벌써. 오히려 얘는 벌써? 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남아있는 하나 뭐다? Not yet이죠. 아직, 이란 뜻이죠.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뭐 가끔씩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not yet은 이거 완료적인 용법 아니지, 아닌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완료 못했다잖아요. 완료 못했는데 어떻게 완료적 용법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완료 못한 완료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 벌써 숙제 다 했니? 라는 표현,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그랬다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뭐 발장 딱 끼고 하이 뭐 그쯤이야 하는 애는 뭐라고 하겠다? Yes, I have already done it. 이러고요. 헐떡헐떡거리는 친구는 Yes, I have just done it. 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손바닥 맞겠습니다 하는 애는 No, I haven't done it yet. 아직 숙제 다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자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already가 의문문에 들어있는 현재 완료를 본 적이 없어.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어떤 표현을 만나볼 예정이냐 하면요. Have you already eaten lunch? Have you already eaten lunch? 무슨 뜻일까요? 너 벌써 점심 먹었어? 이뜻 맞아요. 근데 너 벌써 점심 먹었니? 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 배웠어? Have you eaten lunch yet? 이것만 배웠었어, 중학교 때는. 자, 그러면 Have you eaten lunch yet? 하고 Have you already eaten lunch? 하고는 뭐가 다르냐? 얘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됐습니까? 얘는 그러면 뭐겠다? 상대방이 이미 이 행동을 완료했음을 알고 있으면서 묻는 느낌이라고요. 야, 너 벌써 점심 먹었냐? 느낌적으로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벌써 했는 그 행동을 완료했음을 알고 묻는 겁니다,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냐라는 거.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른 거야, 지금. Have you eaten lunch yet? 이라고 물어본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는 질문하는 시점에 점심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Have you already eaten lunch? 하면 야, 너 벌써 점심 먹었어? 이런 느낌이고요. 약간 상대방이 좀그 행동을 이미 완료한 것에 대한 아쉬운 표현인 거죠. 나랑 같이 먹지 뭐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래서 태도가 다릅니다. 애티튜드가 달라요. 말하는 사람의 애티튜드와 감정이 다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고등학교 영어는 이런 말하는 사람의 애티튜드, 태도라든지 감정까지 파악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또저 표정 봐라. 에라 모르겠다 이런 표정. 해야죠. 다들 합니다. 너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완료적인 용법도 살펴봤고요. 결과적 용법은 so 할 필요 없는데 굳이 so 하면서 무슨 시제 표현하더라? 현재 시제 표현하더라? 뭐 결과적 용법은 뭐 중학교 때는 뻔한 동사들입니다. 뭐 잃어버렸다라든지. 됐습니까? 뭐 아니면 뭐 했다 그럴까? 주로 뭐 맨날 잃어버리더라 뭐. 됐습니까? 뭐 가끔씩 뭐 찾았다 이럴 수도 있겠고요. 자,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은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이제 막 완료됐을 때 쓴다? 이건 좀 그렇고요. 이제 막은 빼시고요. 완료됐을 때 쓴다고요. 이제 막 완료됐을 때는 just 쓰는 얘기겠죠. 완료되었을 때 쓴다. 방금 뭐뭐 했다라는 의미로는 just고요. 그 다음에 이미 완료했다. 이미 벌써 earlier than expected다. 네가 기대한 것보다 더 일찍 했다. 내가 기대한 것 또는 상대방이 기대한 것보다 더 일찍 그 일을 했다 할 때는 already고요. 그 다음에 yet 하면 묻는 때 쓰는 거고요. not yet 하면 아, 아직 못했어. She has just finished her work. 그녀는 방금 그녀의 일을 마무리했다.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요? 그녀는 벌써 일을 마쳤니? Has she finished her work yet? 이라고 물어봤겠죠. Has she finished her work yet? 그녀가 벌써 그녀의 일을 마무리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뭐, 그 기대보다 더 일찍 끝냈으면 she has already finished her work 거고요. Short time before면 she has just finished her work 거고요. 아직 마무리 못했으면 she hasn't finished her work yet.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Kevin has already finished his homework.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as Kevin finished his homework ye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결과 so 플러스 현재 시제 할 필요 없는데 붙여볼 수 있는 내용. 그래서 과거였던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고 뭐뭐 했다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시제 어떠하다, 현재 시제 어떠어떠하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she 뭐그 얘기가 나와버리네. He has gone to New York. 그는 뭐 해버렸다? 뉴욕으로 가버렸다. 그 결과 어디에 없고 어디에 있다 현재? 여기 없고 뉴욕에 가는 중이거나 또는 뉴욕에 있다. 어쨌든 여기는 없다. 가버렸다. 자, 그다음에 뭐 he has been to New York. 그는 뉴욕에 가본 적 있다. 뭐 그러니까 요거 나온 김에 뭐 이제 뭐 이거 비교하겠죠. 세 가지. 1번, 2번, 3번까지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have been in부터 할까? have been in 있고 그다음 뭐쓸것 같아? have been to 있고 세 번째 쓴건 has. 그렇지. gone to. 그래서 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I를 쓸것 같으면 I have been in 구미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lived in 구미 같은 녀석이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I have been to 캐나다 이런 거 해볼까요? 오케이. 이러면 이건 무슨 정역법이다? 경험적입니다. 난 캐나다 가본 적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has를 쓰는 이유는 이 뜻이 어디 어디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없으려면 몇 인칭이라야 되니까 거의 3인칭이라야 되니까 뭐 he has gone to her hometown, her home 뭐 이런 거. 그녀는 그녀의 집으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없고 그녀의 집으로 가는 중이거나 또는 그녀의 집에 있다. 그래서 she has gone to her home, so she is not here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얘는 뭐다? 결과적이다. so를 붙일 수가 있다. 많이 얘기할 했던 거고요. 오케이. 오케이. 3문장. C의 3번은, 샤워했음을 알고 묻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묻는 건지. 됐습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올리버가 샤워했음을 알고 묻는 문장인지, 모르고 묻는 문장인지. 만약에 여기에 이 문제의 답이 알고 묻는 거라면 모르고 묻는 문장도 써보시고요. 모르고 묻는 거라면 알고 묻는 문장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문장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답을 완성시켰을 때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의문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알고 묻는 건지 모르고 묻는 건지고요. 만약에 알고 묻는 거라면 모르고 묻는 표현, 또는 모르고 묻는 거였다면 알고 묻는 표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캐브리엘이 런던에 갔고 그녀는 지금 막 공항에 도착했다. 뭐 여기에 2번 같은 경우에 그녀가 벌써 공항에 도착했니? 라는 질문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모르고 묻는 거. 벌써 공항에. 그 다음에 27. 오케이. 완료랑 결과 했고요. 그 다음에 경험 계속 남았습니다. 자, 경험적 용법은 먼저 함께 쓴 부사 이미 배웠으니까 부사들 먼저 챙겨보면 지금껏 또는 한 번이라도란 뜻을 가진 ever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절대 해본 적 없으면 never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외에도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도 있는데 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times? 몇 시간이죠?
몇 번이나 또는 how many times랑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진 how often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how many times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never라고 할 거고요. 그렇습니까? 한번 해본 적이 있으면 ever 거고요. 뭐 once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무슨 times 이런 것들이 이거 외에도 ever, never 이런 거 외에도 뭐 twice, three times 이런 표현들도 전부 다 무슨 용법? 경험적 용법에서 three times 이런 표현들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어떤 행동을 몇 번이나 해본 경험이 있는지 표현할 때 쓰는 것을 경험적 용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before? 아, before도 좀 있죠. before 하고 선생님이 뭐하고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더라? 그렇죠. ago 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말 해석하면 둘다 전에. 인데 얘는 뭐 전에라 했고 얘는 국전에라 그랬고. before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죠. 이렇게 전해라 했습니다. 말하는 시점 이전에 또는 뭐 before는 뭐 부, 지금 부사로서의 쓰임에 대한 얘기한 거고요. before가 접속사로 쓰여도 마찬가지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덩어리적 전해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three times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것. 그래서 너는 일본에 가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니라고 묻고 있네요. 너 일본에 한 번이라도 가봤니라고 묻고 싶다면 Have you ever been to Japan? 이라고 누군가 지인이한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Yes, I have.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해지죠. 추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here? 라고 물어보면 I have been there. 응?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here? 무슨 뜻이야? 몇번 가봤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I have been there. 원스. 앱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어딨나? 한번 가봤습니까? 그러면 또 궁금해. When? Have you been there? 돼, 안 돼? 그러면, when did you go there? 라든지, when did you visit Japan? 이라든지, 이렇게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작의 시점이 궁금할 때는, 그때는 보통 이 표현에서 갑자기 무슨 시제로 바꿔야만 한다? 단순 과거 시제로 바꿔야만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형용법. 계속형용법은 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시간 동안인지 궁금할 때는 For how many hour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년 동안인지 궁금하면 For how many years?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for how many hours나 for how many years가 전부 어디에 속하는 질문이다? How long?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는 방법이 총뭐첫 번째 방법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싶으면 since 20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하고 싶을 때는 since I met you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하고 싶으면 for 10 years 이런 형태들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 주로 쓰이고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다.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건 since 뒤에는 무슨 어떻게 생긴 게 완다? 단순 과거 시제가 와야지 여기도 막 since I have met you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since 뒤에 오는 형태는 쿡 찍고 긁어서 현재까지 오는 건 since가 대신한다 그랬어. 됐습니까? When I met you는 내가 너를 만났을 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표현과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못 쓴다 했었어요. 예, 그래서 해봤다는 의미로 뭐
그래서 she has lived in the house since 2008. 그녀가 뭐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살아왔으며 지금도 계속 살고 있다. They have learned Chinese. 그들은 중국어를 계속 배워왔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전부 다 since 2008 for 6 years. 전부 다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 아우롱. How long has she lived in the hous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도 똑같이 How long have they learned Chinese? 하면 되겠다. 오케이. 요것도 미달랐다며. 요거 미달랐다며. 다 채웠다. 막. 10번 만들었더라. 아, 왜 자꾸 미달라지? 미달라면 근데 좋아. 니들한테는. 그 다음에 관련의 말을 이용해서 학교한테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애들한테는 유리한 면이 있어. 오케이. 뭐 앱센트 맞나 봤네요. 그럼 뭐 반대말 하라 할 거고 뭐 뻔한 얘기 또 하겠죠. 잘 알죠? 오케이. 뭐 시너리 뭐 바꿔 쓸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V로 시작하는 뭐 같은 말 한번 찾아 생각해 보시고요. 어유 반가운 친구 있죠? 요거 사차. 예, 그러면 이제 이거 할 거니까 얘도 얘기할 거고 얘도 얘기할 거고 뭐 이렇게 셋이서 비교하죠. 맞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며칠 동안 그녀를 못 봤고 뭐 several books money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그다음에 루시는 파리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다. 뭐 onc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뭐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데니엘이 그 책을 세번 읽은 적 있고 그들은 7월 말 이후로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여기 뭐가 보여요? Dormitory, 줄여서 dorm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 요렇게 생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까지 추가. 됐습니까? 생긴 형태는 have, has, been, 그다음 뭐? doing. 요렇게 생겼다. have, has been doing. 그래서 have pp 완속시키고 bing 완속시켜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형태다.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형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겠다? 얘는 계속이란 얘기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몰고 다닌다. How long? Since 2010. Since I met you. For 10 years.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은 과거의 어떤 시점, 여기 그림 그리기 시작하는 부분이죠. 현재까지 쭉 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인 거, 요거 have been doing, has been doing 형태로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2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눈이 내렸으며 지금도 눈이 내리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2주 동안 눈이 내렸으며 지금도 눈 내리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Snowing for 2 weeks. 자, 그래서 난 넣는 방법과 의문문 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2주 동안 눈 여기다 난 집어넣으면 it hasn't been snowing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묻고 싶으면 has it been snowing for 2 weeks 하면 되겠죠 뭐 이게 뭐 따로 할게 있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n't been using 축약형만 알아놓으면 not 들어갈 위치는 I haven't been using. This computer since 5. 나는 5시부터 지금까지 그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중은 아닙니다.
있습니까? Have been using his computer since 5 o'clock? 5시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사용해 왔냐라고 묻는 거고요. 자, It has been snowing for 2 weeks 같은 경우에 얘는 총몇 가지 문장을 하나로 만든 거다? 세 가지 문장이죠. 이거랑 그다음에 또 이거랑 그리고 이거를 합쳤죠. 첫 번째 문장. It started snowing. 그렇죠. 2 weeks ago. 예, 해석이 뭐길래? 그렇죠. 눈 내리기 시작했었다. 2주 전에. 됐습니까? 더하기. It has 그렇지, snowed for 2 weeks. 의 뜻은, 현재 완료 시제로 2주 동안 눈이 내렸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문장은, 'It is snowing now.' 지금도 눈 내리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have 자리에 뒤에다가 pp 자리에 been을 넣고 snowed 대신에 snowing을 넣어서 it has been snowing 이렇게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거다. 2주 전에 눈 내리기 시작했어요. 현재 완료 계속적으로 how long에 대한 대답 넣고 has snowed 했어요. it has snowed 했어요. 그 다음에 it is snowing now 중1 때 배웠던 현재 진행형 지금도 눈 내리는 중이다. 이세 문장을 합친 게 it has been snowing for 2 weeks다.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Until now 뭐 이런 거 보이죠? 에어 폴루션 뭔지 알죠? 그럼 폴루트의 뜻이 뭔지 충분히 알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오전 내내 자고 있는 중이니 우리 딸내미네 얘기네. 우린 4달 동안 이 여행을 계속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들은 그를 5시간 동안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 너도 이제 한 3년 뒤 이맘때쯤이면 그쵸? 3년 뒤에 이맘때쯤이면 이런 얘기 할 거야. 그쵸? 그럼 이제 지우는 빡쳐 있겠지. 언니는 맨날 저 자고 있고 막. 3년 뒤 이맘때쯤 되면 이제 면허도 땄겠죠, 그쵸? 3년 뒤 이맘때쯤 이제 남자친구랑 이제 맥주도 한잔 하러 다니고. 그쵸? 그전까지 좀 참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통화하고 있는 중이고 그들은 6월달 이후로 그 도서관을 계속 안 짓고 있네요. 도서관 짓겠다 그래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 과거 완료. 일단 형태부터 얘기하면 뭐 플러스 PP, 헤드 플러스 PP에 대한 얘기고요. 얘도 똑같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여기에 이제 시점과 종점으로 계속해서 뭐 완료라고 했으니까 계속 선생님이 덩어리를 그립니다. 근데 이제 현재 완료였으면 이렇게 그리고 끝났어. 근데 과거 완료 얘기하려면 여기다 뭘 하나 더 그려줘야 되고 여기 밑에다 뭐라고 쓴다? 여기다가 현재라고 썼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쓴다? 그래서 과거 완료는 요렇게 생겼는데 뭔 일이 과거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에 발생해서 그것이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고 네 가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 완료랑 현재 완료의 유일한 차이점 뭐 유일한 차이점이기보다는 뭐 물론 여러 가지가 다르긴 하지 또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시제는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쓴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아까 전에 저 앞에 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 하면 뭐 구체적인 어쩌고 저쩌고 어디 갔어 이거 뭐 명백한 시점을 나타내 이런 거랑 못 쓴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when에 대한 대답과 못 쓴다라고 얘기했었어 현재 완료는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거 완료는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수 있다? when에 대한 대답과 얘는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 완료도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이다. 그래서 when I arrived at the hotel at the airport인가? 뭐야 바쁜데. 오케이. 그래서 when I arrived at the airport, the plane had already left. 됐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탔다 못 탔다? 못 탔다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왜못 탔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사라 그래요? 접속사 나왔으면 주어동사 두번 등장하겠죠. 뭐 주어동사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표시해 보면 누가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다 여기 이렇게 있죠. 두 가지 동작이 발생합니다. 내가 도착하는 동작도 했고 비행기가 떠나는 동작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도착하는 이 부분의 표현이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 지금? 과거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무슨 시, 언제 뭐 했을 때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언제 뭐 했을 때 내가 과거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기준 현재 있고 여기 도착 됐습니까? 나 도착했어. 근데 그 뒤에 the plane had already left. 비행기가 벌써 떠나버렸다고 head 플러스 PP를 했죠. 그러면 head left는 도착의 왼쪽에다 그린다 오른쪽에다 그린다 왼쪽에다가 됐습니까? 뱅기 뜸 됐습니까? 여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뭘 써놓으면 잘 읽지를 않아요.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딴 사람한테 전화라고 돼 있는데. 예, 그래서 뱅기 뜸이 요렇게 생겼으니까 도착 왼쪽이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는 행동 후에 내가 도착했으니까 나는 결국 비행기를 못 탔다. 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when I arrived at the airport를 해석하면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는 이미 벌써 떠나버렸다 이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en had the plane left라고 묻겠죠. 여기 already 넣으면 이상해지고요. 비행기 언제 떠나버렸니? when had the plane left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도착했을 때. 그래서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는 when에 대한 대답과 못 쓰지만 과거 완료는 when에 대한 대답과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he had never seen a full moon until he was 10 years old.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until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또? 접속사라고 부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until he was 10 years old의 뜻은 무슨 뜻이니까 10살이 될 때까지를 무슨 시제로 표현해놨다? 과거. 그러니까 여기에 10살이 과거에 찍혀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 he had never seen a full moon의 뜻은 여기에다가 본적 없음이 어떻게 배치된다? 10살 된 거에 왼쪽. 다시 말해 먼 과거? 대과거에 본적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느낌은 10살 될 때까지 본 적이 뭐 never 또 보이네요. He had never, 뭐 never나 ever나 뭐 before나 이런 것들. 또는 how many times, how oft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냄새 풍긴다? 경험적 냄새 풍기고 already 같은 경우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적인 냄새를 풍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과거를 조금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과거라는 거왜 따로 설명하냐. 이와 같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걸 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 보면 that에다가 이렇게 또 표시하겠죠. 선생님이 삼각형 표시하는 거는 누구 보고 삼각형 표시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접속사를 보통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냥 접속사가 아니네. 가만 봤더니 요렇게 해야 될 놈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을 보고 8가지 that 중에 뭐라고 불러요? 관계사는 뭐 플러스 뭐?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접속사 플러스라 했으니까 마치 접속사처럼 역할하니까 누가 다두번 나올 수 있는 건 마찬가지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 잃어버렸답니까? 오케이. 현재 여기 있고 여기에 잃어버림. 그러면 편지를 잃어버렸는데 편지는 편지인데 그가 나에게 보냈었던 그가 보냄. 보내고 나서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리고 나서 보낸 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표현인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I had lost the letter that he sent me 라고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걸 눈치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잃어버리는 걸 보내기도 전에 이미 벌써 잃어버렸어. 잃어버리려면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잃어버려야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잃어버리고 나서 받았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의 형태라는 시험 문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스트가 맞지. 여기에 헤드 로스트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반대로 여기에 센트가 오면 안 되고 헤드 센트가 말이 된다고요. 그가 대과거에 보냈던 편지를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오케이, graduated 보이시네요. 오케이. graduated는 비짓 같은지 고우 같은지 궁금하네요. 얘 성격이 어떤지. 그 말은 여 뒤에 명사를 넣고 싶을 때 전치사가 필요한 놈인지 불필요한 녀석인지 그 말이죠. 만약에 전치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graduate만 외우진 않았을 거고요. 무슨 전치사를 붙여서 외웠겠죠. 아니라면 그냥 외웠을 거고요. Wrong bus.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뭐 뒤에 뭐가 생략된 표현인가? 만약에 he turned 20가 아니고 he turned 20 times라면 이건 무슨 뜻인지. he turned 20하고 he turned 20 times하고 어떻게 뜻이 다른지. 됐습니까? 오케이. 타임즈 20 타임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뭐 asleep 하고 alive 하고 뭔가 좀 비슷하죠? 그는 그녀를 전에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딜러는 내가 그에게 사줬던 책을 팔았다. 와우, 선물 받은 거 팔았다. 멋진데. 그렇죠. 뭐지? 내가 사준 책인 것 같은데 당근에 막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락처 이렇게 했고 알아내갖고 전화해봤더니 딜런인 거죠. 때려 죽이고 싶겠죠. 야 새끼야! 뭐 인베스티게이션 있으면 인베스티게이트도 알겠죠. 나는 그녀가 쓴 보고서를 읽었고요. 그가 돌아왔을 때 캐롤은 그 차를 세차해 놓았고요. 자, 마지막 파트 과거 완료 진행형입니다. 됐습니까?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무지하게 빨리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잖아. 그렇죠? 우리 고등 너내내 의무상 my duty. What is my duty? 내 의무는 뭐다? 그럼 너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까지 문법을 마스터 해드려야죠. 됐습니까? 자, 과거 완료 진행형 형태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생겼다? 그렇죠. had, been, doing.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그림으로 had, been, doing을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기준 시점인 현재 쓴 다음에 여기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되겠죠. 대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과거까지 쭉 이어졌으며 과거의 어떤 순간도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기 때문에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떻겠다? 계속이겠죠. 과거
과거의 시점까지 과거 진행형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고 나서 내가 이 문장은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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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문장 합쳐진 거야라고 얘기할 거야. 됐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과거 완료 진행형은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동작이 계속될 때 언제 시작된 동작이 대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계속될 때 쓰이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라고요. 됐습니까? 대과거에 뭐 하기 시작해서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had been doing의 형태로 계속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When she entered the room, 그녀 입장 됐습니까? 그녀가 방 안에 들어왔을 때,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for an hour. 나는 요렇게 됐습니까? 연주 시작. 연주 시작을 무슨 시제 했는데, 과거 시제 했는데, 언제 무슨 형 형태로 쭉 했으며, 과거 완료적으로 했으며, 어느 순간에도 는 중이었다, 과거의 순간에도 연주 중이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 다음에 I hadn't been 뭐 이거 낮 집어넣는 거네요. I hadn't been feeling well. 오케이, 이번에는 요렇게 표현했으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아픔. 아프기 시작한 게 무슨 시제다? 대과거 시제다. I hadn't been feeling well이라네. 됐습니까? For a few days. For a few days가 어떻게까지다? 현재까지 이게 며칠 동안이란데 그 며칠 동안이 현재까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I haven't been feeling well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I hadn't been feeling well for a few days의 뜻은 나는 며칠 동안 건강 상태가 좋게 느껴지지 않았었다. So, 접속사 나왔죠? I went to see a doctor. 나는 뭐 하러 갔었다? 진찰하러 갔었다. 여기 진찰이죠. 진찰이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아팠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걸 가지고 이 부분은 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아니, 떼고 얘기하지 말자. 놓고 얘기하자. 자. 그래서 when she entered the room,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for an hour에 총몇 문장이 합쳐진 거다? 세 문장이 합쳐진 거죠. 첫 번째 문장은 뭘까요? I started to play 또는 playing the piano. For an hour? An 안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됩니다. 둘다안 돼요. 얘도 여기 못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얘도 못 넣어요. 얘를 못 넣는 이유는 한 시간 동안이잖아요. 시간의 덩어리죠. 이게 무슨 시제야? 단순 과거 시제죠. 그래, 그럼 이게 못 넣는 건 알겠다 치자 그래. 그렇다면 얘는 왜못 넣었지? 이거 단순 과거 시제고 쿡이고 쿡이잖아. 근데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넣었었어 이런 거. 근데 이번에 왜못 넣는다? 이렇게 넣으면 언제로부터 한 시간 전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현재부터 1시간 전에가 되는 거죠, 이거. 근데 분명히 내가 그린 그림에 어떻게 됐었습니까? 됐습니까? 연주 시작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1시간 전에가 되는데 얘가 얘기하는 1시간 전에 이렇게 1시간 전인데 이 시점이 안 나타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넣을 방법은 있어. 자, an hour ago를 그냥은 못 넣지만 어떻게 an hour ago를 넣을 수 있냐? an hour ago
녹음 되었던 어거 원어로고 before she entered the room 이렇게 놓을 수 있어. I started to play the piano. 뭐야? to playing을 해놨네. 씨, 둘중 하나를 해야지. An hour ago, before she entered. 아이고. 이렇게 하면 before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뭔 일하고 있냐 이런 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해석하면 뭔 뜻이 된다? An hour ago, before she entered the room. 의 뜻이 뭐겠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기 1시간 전에. 됐습니까? 근데 이건 어려울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요렇게는 쓸수 없다라는 거. 현재 완료랑은 다르단 말이야. 현재 완료 진행형이랑은 다르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그렇지. 이제 for an hour 놓을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I had played the piano for an hour. 나는 한 시간 동안 피아노를 대과거 시제로 had plus PP 과거 완료 시제로 연주했다. 지금 연주한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야? 지금은 연주 안 한다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은 안 한다는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에 I have played 하면 이건 현재 연주한다라는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랑은 단절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have가 아닌 had가 들어가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뭐겠다? 그렇죠. I was playing the piano when she entered the room. 계속하면 나는 피아노 연주하는 중이었었다. 그녀가 방 안에 들어왔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하면 여러분도 내가 어떤 그림 그린 게 생각나시면 좋겠냐 하면 이거 안 써져? 안 그려져? 오 신기하다 이거. 아 이거 탑모스트 해놔서 그렇구나. 아이씨 탑모스트 하면 또 이게 또안 좋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내가 이렇게 이런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납니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됐습니까? 나는 연주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시제 세 시제가 합쳐지니까 I had been playing the piano for an hour.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에 넌절머리 나다, 뭐뭐에 진절머리 나다가 뭐 있었죠?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었고. 오케이. 여기 언론을 예 쳐다봤더니 뭐로 바꿨을 수 있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디텍티브가 뭔지 모르시면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디텍트 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디텍트는 만나본 적 있을 건데. 클루는 같은 말이 뭐 H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뽀로롱 타임 보이고 있고. 여기에 프레이가 원래 형태겠죠. 그 다음에 프레이하고 뭐를 또 비교하시냐면 프레이하고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뭐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찾아보세요. 뭔 뜻인지 모르면. 이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계속 뭐뭐하다라는 표현. 계속 뭐뭐하다라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 K 있는 스펠링 그거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성격이 누구 같은지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1시간 동안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완료 시제 수동태란 얘기도 여기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뭔 소리지? 무슨 얘기 하고 싶단 얘기지, 이거? 예를 들어서, 이 노트가 10년 동안 여기에서 생산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대. 그쵸?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make 동사를 사용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this car made.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현재 완료 수동태,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으며 지금도 뭐뭐 되어진다라는 표현. 여기 이제 완료범 계속 결과 중에서 뭡니까? 계속이죠. For 10 years, how long에 대한 대답 보이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현재 완료 수동태는, 현재 완료 진행형은, 나는 2시간 전부터 피아노를 연주했고, 지금도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I have been playing the piano for 2 hours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른다? 현재 완료 진행형은 have been doing이고요. 됐습니까? has been doing이고요.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been PP고요. has been PP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에이, 뭐 그까지는 너무 아크로바틱하니까 나중에 언젠가 만날 일이 모의고사 하다 보면 만날 일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잠깐 쌤 화장실 좀 갔다가 모의고사 풀이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져. 아유, 아까 초딩들 몰려오는 바람에 쉴 시간이 없었어요. 자, 29 주요 어휘 살펴보고 계속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lthough 바꿔 쓸수 있는 건잘 알고 계시고요. 조심해야 될건 although하고 뭐에 비교다? although하고 despite 비교죠. 왜 비교하냐? 얘는 전치사고요. 얘는 접속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면 뭐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하고 싶다면 although it rained 이런 식으로 하든지 despite the rain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지 이런 거 비교고요. 그다음에 또 despite 대신 쓸수 있는 건 in spite of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게 같고요. 그다음에 despite, in spite of. 그래서 시험 문제는 although 올 자리니, although 같은 애가 올 자리니, despite 같은 애가 올 자리니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instrument 뜻은 장비, 장치, 기구 이런 뜻이고 악기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struction. instruction의 뜻은 지도,
가르침. 그래서 지도자를 인스트럭터라고도 합니다. 지도자, 인스트럭터. 티처의 개념 중에 하나, 인스트럭터. 그 다음에 with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시작할,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런 뜻으로써. 왜 with이 있어야 되냐? begin the instruction이 아니고 begin with the instruction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문법. 오케이. 그 다음에 탐색하다. 탐색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고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거, 자기 스스로 학습할, 자기 두도독 학습하는 걸 지금 익스플로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어의 뜻은 탐색하다, 탐험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에이, 그 다음에 자, appropriate 중요한 단어입니다. appropriate는 네이버 사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란 뜻이고요. 반대말은 inappropriate고요. im 붙이고요. 비슷한 말로는 proper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dequate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바로 appropriate 이렇게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의어, feathers. 오케이, 그래서 suitable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적당한, suitable. 그 다음에 relevant도 알아둬야 되고요. 지금 appropriate의 유의어, 비슷한 의미들 알아둬야 할, 고일로서 알아둘 relevant, suitable.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right 있죠, right, R-I-G-H-T, right. Write라든지 이런 것도 비슷한 범주 아래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quality의 뜻은 뭐고? 질이고, 양은 뭐예요? 양. amount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 quantity. 양. quality, 질이고요. quantity, 양. amount 하고 같은 말이고요. 어, large amount of는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A large amount of. much겠죠. 네? 됐습니까? 그다음에 a number of는 many라고 한적 있죠. 그 다음에 so that 주어 동사 누가 뭐뭐하게 하려고라 했습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 정사의 부사제공법이 아니고요. 의도를 나타낸 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omplex 같은 말 뭐가 있다? complicated, complex 복잡한 이라는 뜻이고요. 같은 말은 complicated. 반대말은 simple, easy 이런 게 있겠죠. 단순한 simple, 복잡한 complex, complicated. relevant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연관성, 뭐 relevant의 가장 뭐 대표적인 뜻은 연관성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적절한 이란 뜻으로 퍼지기도 하고요. 중요한 이란 뜻으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30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9번이 문법성 적합성을 판단하는 거였다면 30번은 문맥상 낱말의 쓰임입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를 잘뭐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일단 글 내용 파악이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통 얘는 반의어가 들어가야지 밑줄 친 부분에 반의어가 들어가야지 어울리게 되는 것들이 보통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유의어를 많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 이거랑 정반대되는 뜻이 돼야지 전체 글이랑 이 문장이 잘 맞아 들어가는데 왜 얘가 이게 왜정 갑자기 왜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를 알려 그러면 반의어. 그래서 내용 파악 능력과 그리고 반의어 하려면 그러니까 이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에 필요한 거 어휘와 문법이죠. 어휘와 문법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휘는 단어를 내리가는 거고 고등학교 때 영어는 이 어휘력이 산소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숨안 쉬고 살수 없듯이 단어 안 외우고 공부할 수는 없겠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형광펜 취해야 될 부분들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 부분 끊어서 읽고 뭐 어떤 특정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본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부터 쭉 순서대로 가는 게 정확한 방법이고. When the price of something fundamental drops greatly, the whole world can change. 첫 문장 늘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밑줄 쳐야 될 거는 뭐 여기에 something fundamental의 어순이겠죠. 그리고 fundamental이란 단어 자체도 중요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왜 그레이트가 아니고 그레이틀리인지는 뭐 이제 여러분들 중 고1이니까 다알 거고요. 또 whole world can change. 오케이 여기 when 대신에 뭐 if를 써도 내용은 되게 똑같죠. If the price of something fundamental drops greatly, the whole world can change. 오케이. 첫 문장 내용 파악 능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consider light. 오케이. 자, 요거 반갑 인사했어요. 인사했습니까? 그쵸? 인사하시고 얘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디에다가 뭘 대신 넣을 수 있다 그랬죠? Chances are you are reading this sentence under some kind of artificial light. 오케이, 그래서 뭐 artificial 반대말 알아두셔야 되겠죠. N으로 시작하는 반대말이죠. 이 글에도 나올 거고요. 자, moreover, 반갑게 인사하시고요. 바꿔 쓸수 있는 것들 쭉 알아두셔야 되겠죠? You probably never thought about whether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was worth it. Okay. 그래서, 요거 보면 최근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고, 반갑게 인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5 대시 왔느니가. 그 다음에 weather에 대한 얘기. 맞습니까? 요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그럼 weather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전인지 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Light, 첫 번째 1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 풀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좀더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 이거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Light such, 뭐 여기에 so 보이고 that 보이죠. 그렇습니까? That you use it without thinking, 뭐 without doing, 뭐 굳이 밑줄 안 쳐도 잘알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왔으니까, 있습니까? Okay, light is so cheap that you use it without thinking.
그러니까 without thinking 다음에 사실은 뭐가 생략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생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한 거고요. But in the early 1800s, it would have cost you 400 times what you are paying now for the same amount of light. 뭐 이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 would have cost 반갑게 인사하셨죠? 예, 그 다음에 코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구조가 1, 2, 3, 4, 5 중에 무엇인지 파악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뭐 크게 어렵지 않고 했고요. 그 다음에 for the same quantity of light가 보이고 있죠. At that price, 내용상 뭘 가리키는가? 'You would notice the cost and would think twice before using' 노티스가 문맥상 어울리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긋고는 before using artificial light to read a book. 그 다음에 the increase in the price of light lit up in the world. 뭐 요거 왜 이렇게 생겼냐?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 원형은 light인데 왜 lit의 형태로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반갑게 인사했죠? 아, 너를 여기서 만났지. 아, 야, 오래간만이다. 언제 밥한끼 해야지. 인사했습니까? Not only did it turn night into day, but it allowed us to live and work in big building that natural light could not enter. 그다음에 여기 주어 뭐 it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turn A into B는 아시죠? Turn A into B, change A into B. 뭐 but 나왔고요. 그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여기에 뭐 to live는 왜 live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왜 to live가 돼야 되는지는 뭐 여기 생긴 거 보면 5-3의 1이니까 그렇다는 거잘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하는 대신지. natural 문맥상 어울리는지 묻고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nearly 뭐 near하고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얘기하고 뭐 바꿔 쓸수 있는 단어. Nearly nothing we have today would be possible if the cost of artificial light had not dropped to almost nothing. 뭐 almost nothing 이렇게 쓸데없이 하지 말고 좀더 쉽게 하고 싶으면 이거 썼으면 더 좋았겠죠. Drop to zero. 맞습니까? 내용상 almost nothing이 almost zero의 뜻이죠. 습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중단해야 되겠네. 왜 이래? 중단. 아이, 참, 뭐야, 너. 없애야 되나? 아이고, 필기 툴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상해져가지고. 할 수가 없냐? 중단 할 거라고. 중단 할 거라고요. 응? 으이씨, 진짜. 짜증나. 마음에 드는 시간 없다고. 아, 진짜 요새 프로그램들이 왜 이래? 아, 그냥 업데이트 하지 말고 그냥 옛날 거쓸 거라. 프로그램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되나?
알았어. 그렇다면 최후의 수단. 50, 뭐 되는 게 없어, 이거. 꺼져. 잠깐 비켜 있어. 다시 열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다른 것보다 뭐 펀더멘탈은 나중에 살펴볼 거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건 뭐? 그렇죠.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오케이. Something fundamental의 뜻은 뭐다? 그렇죠. 근본적인 어떤 것, 기본적인 어떤 것, 중요한 어떤 것인데, fundamental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문법. 됐습니까? 그 얘기할 거고요.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에 이렇게 쳐다보고 바꿔 쓸수 있는 건 응? 뭔 소리 합니까? 자, 그러면 chances are you are reading 해석이 뭡니까? Chances are you are reading의 뜻은 뭐고? 인사 모르는 애한테 그냥 인사했네 너. 어? 지인이가 막 Chances are you are reading한테 안녕 반가워 이랬더니 너내 이름 알아? 그랬더니 이름 뭐더라 이러고 있네요. Chances are you are reading의 뜻은 너는 읽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였고요.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다? You may be reading 하고 갔다고 했죠. Chances are 뒤에 생략된 말은 that이고요. Chances are that 주어 동사는 뭐뭐일 가능성이 있다, 뭐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가능성 표현이라 했죠. You may be reading. Chances are you are reading. 그래서 이런 거왜 알아둬야 되냐? 이걸 가지고 기회가 있다 이러고 있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rtificial 어휘니까 좀 이따 살펴보시겠고요. moreover 어휘니까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해석해 볼까요? You probably never thought about. 너는 아마도 뭐뭐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이 뜻이죠? 네, moreover까지 합치면 게다가 너는 아마도 절대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었을 거야. 이거 아마도란 뜻의 부사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건 probably, maybe, perhaps라 했죠. 그러면 여기에 그럼 끊어서 whether using artificial life for reading was worth it. 이거 해석하면 조명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whether는 전치사다, 접속사다. 여기에 얘 보이시죠? whether it was worth it이죠, 지금. 그래서 whether는 뭐다? 접속사다. 그리고 뜻은 whether 주어 동사 하면 뭐뭐 하는 거 여기에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whether 없다 치고 해석하면 인공지능을 독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었다였는데 얘를 붙이는 순간 있는지 아닌지라는 거 about까지 붙이면 대하여 독서를 위해서 인공지능 사용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절대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ther 주어 동사 하면 누가 뭐뭐 하든지 아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를 더 길게 한다면. 만약에 이 부분이 weather라는 장치가 만약에 없었다 치자. weather라는 이 단어가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 없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you probably never thought about that using artificial life for reading was worth it or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was not worth it 이럴 뻔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that 주어 동사 or 주어 동사인데 그 뒤에 나온 or 뒤에 나온 주어 동사에 뭐 집어넣어야 된다? not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whether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야.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안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whether라는 녀석에 대한 얘기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건 if겠죠. About if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was worth it or not. 그래서 여기에 whether만 쓰기도 하고요. 좀더 해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whether만 쓰거나 또는 whether or not을 쓰기도 합니다. whether를 썼을 때는 whether or not이고요. if를 썼을 때는 끝에 if였으면 여기에 or not을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Whether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was worth using artificial light'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뭐가 보입니까? be worth doing이죠. be worth doing. 됐습니까? is은 using artificial light 대신 왔다. 그다음에 without thinking의 뜻은 뭐뭐 하지 않고서고요. 생략된 말은 without thinking about whether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was worth it. 시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about 뒷부분 여기에 thought 보이죠? 여기에 thinking 보이죠? 그래서 about 뒷부분이 그대로 생략될 수 있었고요. 있었다면 문장이 쓸데없이 길어졌겠고요. 그 다음에 both에 대해서는 좀 이따 통문 끊어읽기 하면서 통문장이 아니고 끊어읽기 하면서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it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해야 되겠죠. it에 대한 얘기 it would have cost you 400 times what you are paying now for the same amount of light. 일단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은 뭐 대신 왔다? using artificial light 대신 왔죠. But in the early 1900s, using artificial light would have cost you 400 times what you are paying now for the same amount of light. 오케이, 그 다음에 would have pp. 그래서 이 부분 해석하면 되겠네요. 아, 일단 이거부터 할까? 자, 여기에 cost you 400 times. 1, 2, 3, 4, 5 했더니 뭐다? 4조 4. 그래서 구조가 뭐다? cost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보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인다는 구조죠. 그래서 cost A, B 하면 무슨 뜻이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비용으로 요구하다라는 뜻이겠죠.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좀더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누구누구에게 얼마의 비용이 들다라는 뜻의 사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수여 동사로서 누구누구에게 얼마얼마의 비용이 들다. 그리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코스트라는 단어 특성상 금액이나 시간 같은 이런 것들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would have cost.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만 해석하고 일단 해석해 보면 그러나 1800년대 초기에는 인공조명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비용이 들었었을 텐데 하고 문법적으로 뭐라 한다? 조동사 have pp라는 거죠. 조동사 have pp 됐습니까? 어떤 문법의 일부분 조각입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일부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 시점에 대한 추측이니까 현재에 대한 추측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추측이 아니죠. 과거에 대한 추측이니까
It might have cost you, may have cost you, would have cost you.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의 형태가 요렇게 생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은 1번이다, 2번이다 해보면 그렇죠. 관계사죠. 그렇다면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400 times the money which겠죠. 그래서 얘는 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 money which로 바꿔 쓸수 있겠죠. The money which you are paying now. 됐습니까? 이 what은 the thing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금액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니까 이 what은 the money which you are paying now for. 됐습니까? 4를 보고 또 뭐라고 할게나? 살아있네라고 하겠죠. 미안합니다. 살아있네 아니고요. 요렇게 붙어있네요. 뭐를 위하여? 같은 양의 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같은 양의, 영어로 계속하면 같은 양의 불을 위해서인데 우리말로 계속하면 똑같은 광량을 그러니까 똑같이 밝게 하기 위해서 이 뜻인 거죠. For the same amount of light에 우리말스러운 뜻은 똑같이 밝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돈의 400배를 텐데 지불해야만 했었을 텐데 비용이 너에게 들었었을 텐데 그 다음에 at that price가 가리키는 건 지금 비용의 400배 비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가격에서는 그 다음에 lit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 이렇게 생겼다? The increase in the price of light lit up the world. 그래서 문법은 뭐다?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라이트가 라이트를 한 거야. 라이트가 라이트를 당한 거야. 자, 그럼 이 부분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가격의 증가. 뭐의 가격? 조명의, 불빛의, 라이트의. 라이트는 라이트인데 뭐 되어진 세상에서 밝혀져 있는 됐습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밝혀져 있는, 그러니까 켜져 있는 불빛의 가격의 증가. 됐습니까? 그래서 라이트가 라이트를 한다, 라이트를 당한다, 라이트를, 여기에 좀 리드업 했는데, turn up 해도 돼, turn on으로, turn up이 아니고 turn on이겠네. turn on을 알맞은 형태로 여기다 집어넣으라 그러면, turned on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엄마야, 벌써 7분이네. 아이 참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반갑게 인사하고 여기 뭐라 그럴래? 예? 그 얘기만 할 겁니까? 얘가 바로 야얘 반갑게 인사해놓고는 얘가 누군지 이름도 모르네. 에이 언제 반갑게 해야지 그래놓고 걔가 너한테 지인이한테 야 그래 반갑다 근데 내 이름 뭔데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네요. 이거 뭐 부정어에 놓지 알겠습니까? 뭐 주의해라? 어순 주의해라. 자, 그래서 그렇고요. 황승빈이 여기까지 잘 했지? 똑바로 하시고요.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놔야 되겠냐? Not only 앞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 여기서부터 밑줄 쳤던 거 자세히 알아보기라고 써놔야 되겠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맨날 폐하포대 이놈 시키는 거지.